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예요. 구멍 뚫린 제재, 우크라 때린 북미사일서 미 반도체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에 지난해 3월 만들어진 미국산 컴퓨터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북한이 단시일 내에 미국산 부품까지 조달해 무기화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5일 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올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는 수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제조된 전자부품, 특히 2023년 3월에 만들어진 미국산 컴퓨터 반도체 등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에는 북한의 주체 연호로 2023년에 해당하는 112, 주체 112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BBC는 이는 북한이 핵심 무기 부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해 조립한 미사일이 비밀리 러시아로 운송되고 최전방으로 옮겨져 발사되기까지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 CAR의 데미안 스폴리터스 부국장은 거의 20년 동안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어도 북한은 여전히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무기의 필수적인 컴퓨터 반도체 중 상당수가 휴대폰, 세탁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반도체가 뭐 세탁기나 뭐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그 손쉽게 구할 수 있었겠죠. RUSI의 북한 전문가 조셉 번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홍콩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주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주로 중국 쪽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제품을 보낸다네요. 발각돼 제재를 받으면 또 다른 유령 회사가 등장하고 번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는 위성사진을 통해 러시아 화물선 4척이 한 번에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과 러시아 군항을 오가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총 7,000개의 컨테이너에 100만 발 이상의 탄약과 그라드 로켓이 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수 컨테이너가 무기를 싣고 들어갔네요. 1980년대 이후에 북한은 주로 리비아, 시리아, 이란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 구식 소련제 미사일을 주로 판매해왔으나 1월 2일에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발해 성공한 단거리 미사일 화성 11형으로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화성 11형의 사거리는 약 700에서 900km랍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북한 무기 및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북한 미사일의 성능이 러시아 미사일보다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1년에 수백 개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러시아를 따라잡았네요. 이어 우리는 북한을 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비용을 높일 수 있지만 북한은 무기 생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서방은 궁극적으로 불량 국가를 봉쇄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이렇게 다 갖다가 그냥 만들어버렸으니 미국산을 그냥 반도체를 쓸 정도로 아주 대담하게 갖다가 북한이 반도체 미국 요클레 나온 반도체를 갖다가 미국산 것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에 지난해 3월 미국산 반도체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는 건 참 충격적이에요. 설마 미국산 것까지 뭐 한국이나 뭐 일본산이나 아니면은 무슨 중국산 같은 것은 가까우니까 어떻게 빼서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미국산까지 그냥 손쉽게 구해다가 우크라이나 공격용의 로켓에다가 사용했다니 참 놀랍죠. 미국은 이제 주변 국가를 단속하는 것보다 자국에서 이렇게 반도체가 흘러나가서 무기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좀 그걸 더 자신들의 반도체 관리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더구나 미국산 반도체가 북한에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데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미국은 자국 내에서 만든 반도체로 만든 무기는 우방의 공격용 무기로 탈바꿈했다는 데 대해 그 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반도체로 공격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국 반도체 수출이 적국의 전쟁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부메랑으로 그 제조 반도체를 만든 그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메랑처럼 다시 자기를 향해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북한은 자체 내에서 만들 수 없는 최첨단 부품은 선진국 서방에서 수입하여 자국의 무기에 끼워 맞춰 놀라운 무기 기술을 자랑한다는 데서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국이 개발하지 못한 반도체 부분은 그 부분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들 것을 서방 기술을 빼다가 자기들이 만든 그 전쟁 무기에다가 짜맞추기를 하니까 조립한다는 거죠, 조립. 손쉽게. 그 서양에서 저기 그 애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게 만든 반도체 그 기술이 그것을 아직 그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북한이 그 반도체만 빼다가 자기 그 기술에다가 접목시켜서 그것들이 또 무기화돼서 러시아에서 우크라 미국이 돕고 있는 우크라를 공격했다는 데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5월 5일자 기사로 구멍 뚫린 제재 우크라 때린 미북 미사일에서 미 반도체 나왔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